이렇게 추모제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해동 지대당 동지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나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좀 받고요. 그리고 늦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양해동 동지하고 마지막 식사일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그날 봤습니다. 양해동 동지가 어떤 분이었던지. 새카맣게 얼굴이 탔는데 그래도 하얀 이를 보여주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모자른 반찬을 계속 떠닥 나르는 걸 계속 봤습니다. 이랬던 동지가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당겼답니다. 여러분, 담뱃불만 내 몸에 닿아도 그렇게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웠을지. 분신을 하시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화단에 나무하고 화초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게 노랗게 다 변했어요. 그 옆에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던 잎사구가 촉지 3-4m는 되는데 노랗게 다 탔습니다. 그 뜨거운 불을 먹어가면서 밑에서 몸부림쳤을 양해동 동지를 생각하면 저 윤석열 저 개새끼는 잡아다가 패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양해동 동지 4월 달에 항공수했답니다. 와이프하고 쌍둥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달에 수입이 고작 항공수였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을 받으셨대요. 대출 받은 게 8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에서는 8천만 원을 받아 처먹었니, 수천만 원, 수억을 받아 먹었니,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기자분 계신가요? 잘 좀 확인하고 기사 좀 써주십시오. 우리 양해동 동지가 한 달에 항공수 하면서 자기 조합원들 하루하루 더 벌게 해주려고 본인은 일을 마다하고 그렇게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해왔던 것 뿐입니다. 그게 쟵니까? 양해동 동지를 너무나 닮은 그 쌍둥이 자식 둘이 얼굴이 선명하게 생각나는데, 동지 여러분, 우리 양해동 동지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오죽하면 가진 거 하나 없는 양반이 제명에서 공갈이라는 단어만 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우리 진짜 윤석열하고 맞짱 한번 떠봅시다. 양해동 동지의 희생을 마음속에 담고 나중에 우리 양해동 동지를 보낼 때까지 진짜 빡세게 한번 싸워봅시다. 그렇게 투쟁할 수 있습니까? 네. 예. 동지들 믿고 그 싸움에 우리 강원조폰부 그리고 저 또한 앞장서서 끝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